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 교시는 분위기 좀 바꿔보죠. 예전에도 한번 나오셨는데 네. 아, 저도 예전에 CES 여러 번 CES 가보셨습니까? 미쿠클 한번 가봤습니다. 아, 한번 가보셨죠? 네, 디트로이트 모터쇼. 아, 그럼 좋은 데 가셨네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도시가 파산할 때 가서. 저희가 돈이 많아야 이 CES도 보내고 그러는데 네. 돈이 없어서 보낼 기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네이버로 보고 뭐 FT로. 네이버로만 보고 교수님 불러서 보고 이랬더니 네.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CES를. 소속 기자들을 다 CES로 보낸 매체가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물량. 다 보냈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좋은 회사네. 좀 돈 많은 회사. 더밀크. 더밀크의 송일아 기자님이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네. 현장에서 느꼈던 재밌는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힘드네요. 느낌이 막 듭니다. 아메리카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언제 오셨어요? 엊그저께 왔어요. 엊그저께? 너무 CS 다들 되게 부러워하시는데 예. 진짜 일주일 내내 하루에 한 시간씩 자면서 일만 하다 왔습니다. 에이, 한 시간은 진짜예요. 너무 거짓말이죠. 대표님 보신다고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세 시간. 이번에 여러 번 가보셨죠? 아니요, 저는 작년에 이제 처음 가봤고. 작년에 가보고. 이제 작년이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갑자기 이제 막판에 다들 전시를 취소해가지고 네. 좀 썰렁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든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대표님을 좀 졸라서 갔습니다. 2년 연속 갔어요, 그래서. 작년이랑 뭐 좀 달라진 분위기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일단 그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많아졌고 예. 전시한 업체들도 훨씬 늘어났고 일단 비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전시장이 이제 막판에 막 다 취소하면서 횡한 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올해는 그리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내에서도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씻는 사람들은 이제 아시안들 네, 저 같은 사람들만 마스크를 쓰고 박정호 교수님이 설명할 때는 뭐 좀 구문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던데.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 저는 좀 재밌는 기술과 기업들을 찾아서 다녔거든요. 약간 빅 트렌드들은 또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많이 하시니까 저는 이제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런 신박한 기술들도 있더라.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안 갔지만 마치 간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CES는 매년 초에 하는 행사죠. 전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데요. 올해는 2023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제 열렸고요. 예.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예, 그거 압니다. 왜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모르시는 분들 CES를 제 주변에 모르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일단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행사고 또 올해는 174개국에서 약 3,200개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참관객은 10만 명. 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비하면은 두 배 이상 참관객이 일단 증가를 한 거고요. 근데 2020년에는 18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팬데믹 그 이전 정도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안 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가 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좀 굳이 비싼 돈 내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분석이 하이브리드가 자리 잡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제 스트리밍으로 계속 해주고 또 사실 현장에 가면 이제 부스들을 보느라고 이런 컨퍼런스 같은 거 잘 못 봐요. 장 기자가 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온라인으로 보고 이제 또 가서 취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이제 예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관람객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아니, 저는 주신하시 좀 잘 알죠. 아, 투자 받으셨다면서요. 한국 기업들이 아주 많이 참가를 했어요. 올해 598개 기업 참가를 갔네요. 했고요. 미국에 이어서 2위. 기록했습니다. 사실 원래 중국이 압도적인 2위였는데 좀 미중 갈등이 좀 고조되면서 중국 업체들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2위로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혁신상 그 해에 좀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주는 상이 있거든요. 그 혁신상 수상 기업 400여 개 중에 한국 기업이 89개. 꽤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스타트업 60개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건 제일 많이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내시 시큰둥한지 모르겠습니다. 2% 자리에 앉아서 그런가 봐. 아, 자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들을 약진을 했고요. 근데 사실 어디 가나 한국이
사연들이 많았어요. 한국말 계속 들리고 여기 코엑스 아니야? 킨텍스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려가지고 네. 예. 저는 좀 그 부분은 약간 아쉽게 왜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은 막판에 이제 페널티를 물고 취소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업체 전시를 하는데 왜냐면 요새 또 스타트업이 겨울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500만 원을 물면은 이제 페널티가 500만 원이고 가면은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좀 취소하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인 스타트업 한국계 스타트업들 많이 좀 참가를 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흥미로운 기업이나 좀 틈새 시장을 아무도 공략하지 않은 틈새 시장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데서 절대 안 나오던 얘기. 그렇죠. 직접 만난 얘기 예, 그런 거. 네. 제 첫 번째는 자율주행 유모차예요. 예. 자율주행 유모차 어떤 게 떠오르세요? 자율주행 유모차요? 아니 유모차가 나는 그냥 걸어가는데 유모차가 알아서 막 따라오고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아이들을 키워 보셨잖아요, 다들. 예, 네. 이제 애들이 유모차에서 잠이 들건 유모차에서 막 칭얼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앉지 않으면 얘는 이제 잠재워지지가 않잖아. 네.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한 손으로 애를 들고 한 손으로 보통 유모차를 끌고 가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근데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유모차는 근데 한 손으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위치를 딱 인지를 해서 저절로 나를 따라옵니다, 유모차가. 아.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 센서가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예. 제가 어느 정도 이 반경 안에 제가 있으면은 제 이제 걸음걸이별로 유모차가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쫓아와요. 송기자님, 그러면 그냥 애를 유모차에 태우고 난 그냥 걸어가고 차가 그냥 알아서 가면 안 됩니까? 그거는 거기서 권하지 않더라고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죠. 자율주행 기술 뭐 지금 뭐 레벨 5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길은 뭐 평지가 많지만 이제 외국 길들은 이런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많잖아요. 예. 그런 길에도 이제 듀얼 모터가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오르막길에서는 좀 이제 좀 확실히 좀 빨리 가고 내리막길에서는 예. 약간 속도를 제어하면서 이제 일정한 속도로 따라가주는 그런 유모차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2020년 설립된 이제 글럭스킨드라는 기업인데요. 예. 캐나다 회사예요. 캐나다라고 할 수 밴쿠버 회사인데 진짜 이제 여기는 유모차의 진심인가 보네. 네, 유모차의 진심이에요. 예. 그 엄마는 이제 코파운더가 엄마는 독일인. 아빠는 중국인이에요. 예. 공동 창업을 했고 이제 이 기업은 올해 CS2023 모빌리티 부문의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모차 이름이 엘라인데 제가 그 가서 직접 취재를 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주변 사물 인식하는 이제 센서가 탑재가 돼 있고 네. 운전자가 이제 정지를 할 때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유모차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면 우리 보통 아기들 유모차에서 잠들 때 예. 잠들고 나서 유모차를 세워놓으면 또 바로 깨잖아요. 예. 아시죠? 예. 제가 보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바로 네? 깨잖아요. 예? 그래서 유모차를 이렇게 흔들흔들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죠. 항상 이렇게 책이나 뭐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이제 발로 유모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는데 네. 이 유모차는 저절로 알아서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기능도 있고 또 백색 소음이 그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백색 소음 막 수돗물 틀어놓거나 이런 백색 소음 들으면 좀 잘 자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 그 모르시는구나 이제 네. 예, 요즘 엄마 아빠들 다 알고 계시는 예, 그런 상식. 물을 틀어놔요? 그래서 샤워기 틀어놓고 애 잘 때 예. 그런 집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장가를 불러줘야지 자장가를. 아 그 자장가는 별로. 송 기자님이 네. 육아 교회에서 픽을 했는 것 같은데 저 좀 그렇죠. 궁금한 게 네. 그게 뭐 단순히 그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는 게 기술이 별로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술의 퀄리티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오르막과 내리막에서 속도 조절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유모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제 들어있고 사고가 나면 엄청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검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뭐 이제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기술? 저도 자세한 거는 깊이 네. 파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창업자들이 네. 아이를 안에 넣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자율주행인데? 아 왜냐면 네. 솔직히 어른도 넣고 네. 이제 차에서 자율주행하기가 위험한데 네. 이 유모차는 아무래도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완성 단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들고 그러니까 이거에 그
개발한 그 처음에 그 니즈가 뭐냐면 아이를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알겠어요. 혼자 알겠어요. 따라가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제 핸들링을 해봤는데 네. 이게 13kg에 꽤나 무거워요. 그리고 가격도 3,300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부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시장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혼자 하고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취재를 했거든요. 근데 파운더들. 조금 예. 아직 너 이제 창업하고 이제 막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 백색 소음 기능이 깨졌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주실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베네치안 호텔 앞에서 이제 만났는데 네. 이분들이 막 그 호텔 가드가 여기서 예. 촬영하면 안 된다고 엄청 막 했대요. 그래가지고 서로 막 눈치를 보면서 이제 찍고 막 이러느라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알겠습니다. 나는데 재밌었어요. 네. 다른 것도 좀 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 속 작은 실험실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유스캔이라는 네. 이제 기기예요. 그래서 예.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인 위띵스가 만든 이 소변 검사 솔루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조약돌 모양의 원형 플라스틱 기기를 이제 변기에 이렇게 부착을 해요. 그러니까 걸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매일 이제 소변을 보면서 그 소변으로 이제 소변 검사를 이제 집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자, 저기 안에 이제 리트머스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살짝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거 예. 이거 수돗물처럼 예. 이렇게 닿으면은 이제 소변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영양 상태나 또 신진 대사 또 이런 여성분들은 이제 배란 월경에까지 체크를 해주는 정말 집안에서 소변 검사를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 기업은 굉장히 열기가 이제 다들 뜨거웠어요. 엄청. 예. 궁금하잖아요. 소변 검사를 병원 가서만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집에서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다니 네. 너무 놀랍지 않나요?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예. 약간 이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예. 이게 맹점이 뭐냐면 타인과 공유를 못 해요. 그래서 변기를 혼자 써야 되는 그런 맹점이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이제 네. 스타트업들이니까 아, 큰 문제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될지 그거는 조금 그렇겠네. 예, 고민이 될 것 같고 요거는 또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이제 셀카 네. 한 장에 이제 30가지 건강 정보가 있는 이제 에이누라라는 이제 앱이에요. 네. 요것도 역시 캐나다 AI 전문 기업인 누라로직스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그냥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앱이에요. 앱. 예. 그래서 이 앱을 켜서 스마트폰 이 셀카를 30초 동안 이제 가만히 정지해서 이렇게 틀면 이 찍으면은 그 얼굴에 있는 혈류 있잖아요. 네. 그런 색깔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학습을 시킨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제 심전도와 혈압, 피부 나이, 또 스트레스 지수 같은 30가지의 건강 정보를 그 자리에서 얼굴만 보고 그래서 제가 해봐도 약간 안 믿기잖아요. 예, 안 믿겨요. 네, 그 정확도가 95% 이상이라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송 기자님 저거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확하던가요? 일단 피부 나이가 32살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우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네. 네, 심장병 이제. 이제 추후에 이제 병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제 예, 체크를 해줘서 실제로 지금 병원들 캐나다에 있는 병원들과 협업을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과 연계를 해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시스템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제가 찍은 거를 가지고 왔는데 네. 이걸 틀어도 되나요? 틀어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길지 않으면.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체크가 안 되죠. 여기에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더밀크 아이 채널 가시면 네, 1분 35초부터 더밀크 아이로 가셔야 돼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아무튼 제가 찍는 게 이제 나오니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기업들을 다니다 보니까 하나로 이제 공통점으로 묶이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AI 기술이 정말 모든 곳에 다 우리가 다 그냥 있어요. 쓰는 거에 그냥 요것도 AI 그냥 넣고 요것도 AI 모든 넣고. 어디에 가 그냥 무슨 말 앞에 다 AI만 갖다 붙이면 돼요. AI 자동차, AI 유모차, AI 헬스케어 그냥 AI만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더라. 특히 이제 디지털 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AI가 접목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이 소비자 가전 분야가 새로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수면 기록을 해주는 그 AI 기업이 있었어요. 예. 수면 기록을 바탕으로 내가 만약에 수면 기록상 내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절로 에어컨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전 업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 AI와 AI 헬스케어와 가전이 결합하면은 또 새로운 가전이 탄생할 수 있고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그렇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이
그 네 번째는 우리나라 그 수면테크 기업 에이슬립이라고 예. 꽤 유명한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네. 그래서 이 기업은 AI 활용을 해서 그 수면 중에 숨소리로 지금 수면의 단계를 이제 진단을 하는 기업이에요. 내가 뭐 REM 수면인지 아. 깊은 뭐 잠에 빠져들었는지 이런 거를 숨소리로 이제 제가 직접 실험 보통은 막 이렇게 있으면 뒤척이면 잘 못 잔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파악하잖아요. 그 뒤척임도 예. 체크를 해요. 뒤척임의 정도, 빈도 예. 이런 거를.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수면을 체크 이제 뭐지 체크를 할 때는 이 센서를 보통 몸에 다 부착을 되게 막 주렁주렁 달고서는 이제 네. 내가 어떻게 잠을 저도 자는지 수면 검사 한번 해봤는데 네.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되게 귀찮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업은 그 기술력으로 그냥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또 스피커 같은 그냥 마이크만 장착돼 있는 기기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코에 이렇게 대야 됩니까? 코에? 아니요, 그냥 이 내 옆에 딱 두고서 하면은 얘가 예. 뭔가 이 와이파이로 이렇게 뭔가 소리의 진동을 이용해서 그 수면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과학이잖아요. 제 문과라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기업은 측정된 지금 데이터만 5천 시간 이상이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또 미국 스탠퍼드랑 이미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술력을 인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국내 최초 이게 CES 2020년인가 나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시를 했더니 아마존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아마존 알렉사 이거를 좀 넣고 싶다고. 예. 그래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업 중에는 아마존 최초의 협업사가 된 이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삼성이나 LG랑도 지금 협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요. 스마트폰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죠. 스마트 가전을 지금 이거를 이용한 스마트 가전을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잠을 겁나서 잠이 잘 안 와서 불 켜고 잤는데 얘가 깊이 잠들었구나 하면 꺼주죠. 알아서 불 꺼주고 그런 거. 네. 그냥 그래. 사람이 하면 되는 일인데 옆에. 근데 여름 때 막 네. 자다가 에어컨 켜고 자다가 네. 맞아요. 추워서 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알아서 꺼주면 편하긴 편하겠네. 에어컨은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밤새 켜고 자면 또 네. 감기도 걸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화려한 컴백 LG전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왜요? 붙여봤어요. LG전자가 뭐 잘했습니까? LG전자가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 작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LG전자 부스예요. 뭐예요? 뭐 아무것도 그냥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 뭐지 이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뭔가 ESG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예. 제품 전시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저렇게 나무 막대기 같은 거 하나씩 뚝뚝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에 QR코드만 하나씩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QR로 우리 제품 봐라. 뭐 이게 작년 전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LG도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그 현장 인력과 제품 전시 거의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빈축을 샀었어요.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가 굉장히 화려하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근데 올해는 완전히 반대. 너무 돈을 아꼈구나. 네, 좀 아니 근데 좀 건강 저도 작년에 가서 코로나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그 수뇌부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나. 예? 아무튼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고 어쨌든 작년에는 제품 전시 없이 QR 코드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던 전시인데. 네. 올해는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LG 전자인데 보세요. 입구예요. 와. 어마어마한 정말 이 전광판을 260개의 그 스몰 다 작은 디스플레이를 붙여가지고 와. 시시각각으로 이 화면이 바뀌는데 정말 그거에 완전 압도돼가지고 사람들이 와 어메이징 계속 거기 앞에 서가지고 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아낀 예산 올해 다 썼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아낀 예산 올해 다 썼다. 네.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예. 제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정면에 보였던 게 이제 전 세계 최초의 와이어리스 OLED TV 이게 보였어요. 예. 사진 제가 찍은 거라서 약간 삐뚤어졌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이게 뭐냐면 시그니처 OLED M이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TV 하면 뒤에 막 연결선 같은 거 엄청 복잡하게 많죠.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97형 OLED TV에 세계 최초로 무선 전송 솔루션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전원 케이블선 딱 한 줄 왜 나머지는 다 그냥 와이어리스로 이제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충전하면 되게끔 그런 시스템을 탑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랑 무선으로 연결해요? 오디오, 비디오 뭐 이런 관련된 이제 무슨 센서 이런 거를 네, 예, 네. 무선으로 연결한 그 박스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예. 그거를 무선으로 연결했다고 하고 근데 요 사람들이 뭐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CES 공식 어워즈 파트너인 이 엔가젯 이 선정화 홈시어터 부분 올해 최고상을 받았고요. 예. LG에도 되게 이제 좀 제가 이제 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주부로서 이제 필요했던 제품, 궁금했던 제품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일단 OLED를 먼저 보면은 아 이것도 제가 유튜브로 갖고 왔는데 아 이것도
어, 제가 이게 딱 이렇게 시간도 체크해놨는데 이걸 못 틀어갖고 너무 아쉬운데 네. 일단 투명 OLED가 있었어요. OLED 저 자체가 입 벌리고 있는 사람이 송 기자입니까? OLED가 이제 투명한 OLED였고 예. 투명 OLED라고 갖고 이렇게 뒤로 가면 제 얼굴이 이렇게 비쳐요. 예. 그래서 그 투명 OLED도 되게 새로웠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처음으로 올해 예. 그 모빌리티 분야의 부스를 차렸어요. LG 예, 디스플레이가. 예. 왜 그랬냐면 이제 차량용 차 안에 그 디스플레이 신기술을 5만 신기술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이제 롤러블 이게 슬라이드로 이게 예. 내려와요. 어. 그리고 창문에는 이제 투명 OLED를 붙여갖고 어. 거기에 이제 다 앞에 뭐 장소 이런 게 다 떠요. 투명하게. 아, 그래서 어, 그건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OLED의 정말 명가인 LG 그렇게 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냉장고 아 이거 사진을 갖고 올 걸 그랬네요. 네? 냉장고가 이제 그 앞면이 색깔이 바뀌는 냉장고. 그,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네. 색깔이 바뀌는데 근데 그게 뭐 그게 대단히 신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냉장고 어. 사실 때 색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 아, 장난 아닙니다. 그거 색깔이요? 진짜 하얀색, 까만색 뭐 이런 게 아니고 하얀색, 까만색 아니에요. 진짜 네. 오, 지금도 굉장히 컬러풀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예. 위 패널 그 넷짝이잖아요, 보통. 네, 이 넷짝의 네. 색깔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어. 그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 저 정말 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고민하는 그거 어, 그 어. 고민의 문제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예. 흰색 아니면 그냥 그 스틸 이거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초록색, 빨간색 뭐 되게 많아요. 어. 그리고 그 재질도 다 다르고.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색깔 자체를 다 컬러풀하게 바꿀 수 있는 어. 그게 OLED 패널을 이제 문 앞에 냉장고 문에 부착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아. 근데 어 실제 색깔이랑은 그래도 약간 조명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아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30분 예. 동안 그 색깔 원하는 색깔로 하다가 이제 원래 색깔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그게 좀 예. 궁금하긴 했는데 아. 그 이제 무드업 냉장고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예. 또 이제 스타일러 쓰세요? 스타일러 옷 LG 스타일러 어. 많이 쓰시는데 뭔지는 압니다. 네. 네. 신발 전용 스타일러도 이제 최초로 나왔어요. 어, 신발도 저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신발. 그래서 네. 박테리아, 뭐 바이러스 다 없애주고 한 시간 동안 예. 스팀으로 이렇게 쬐주는 스타일러인데 요거는 아직 뭐 가격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북미에서 먼저 판매를 시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저도 하나 좀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CS는 엄청 새로운 기술의 향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스타일러, 냉장고 이런 그렇죠. 거 그런 거네요. CS가 가전 가전 방람이잖아요. 원래 가전 방람이니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니까 아. 가전이 일단 정통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아. 좀 이제 확장돼 있는 그렇게 느낌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LG는 작년에 안 썼던 돈 올해 다 썼다. 네. 네, 그렇게 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또 모빌리티 분야가 어. 나옵니다. 야, 우리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네 지금. 이 부스 한번 들어갔다 저 부스 한번 들어갔다 지금 그런 거죠 지금. 네, 네, 이것도 이제 다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예? BMW의 iVision D라고 하는 이제. 아, 저것도 신문에 네. 봤어요. 맞아요. 색깔 이게, 저것도 막 바뀌는 거. 맞아요. 어. 이게 작년에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만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이제 풀 컬러로 이제 다시 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 저 칸칸이가 다 색깔이 바뀐 거예요? 네, 바뀐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였다면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올해는 가전쇼가 아닌 모터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원년이다. 차가 많이 나왔다. 차가 정말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가전을 전시했던 그 홀에서도 전기차만 보이는 이제 신기한 게 EV라는 단어가 아예 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차가 그냥 완전 디폴트인 거예요. 그냥 차예요? 그냥 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휘발유차는 아예 전시도 안 됩니까? 네. 그냥 다 전기 자율주행. 딱 이게 예. 완전히 딱 이제 자리가 잡혔고 이제 기존에는 모빌리티 분야 전시관이 이제 따로 있었는데 예. 거기는 여전히 이제 화려하고 크고 더 커졌고 이제 그 기존의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가전을 전시했던 전시관에도 이제 차들이 전시되고 있는. 그래서 확실히 이 CES의 C가 이제 카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모빌리티 예. 분야 전시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 일단은 이제 정말 이 차가 이제는 이동수단이 아닌 그걸 넘어서서 또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서 이제 모빌리티가 정착이 되고 있다. 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게? 겉에 색깔이 바뀌는 게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고 예. 이게 제가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패션 윈드님이 네. 색종이 붙이면 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단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와. 격자무늬나 이런 줄무늬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BMW가 가지고 있는 이 잉크 기술이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저거 긁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요. 근데 와.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LG 그 냉장고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 네.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무슨 색을 네.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내가 뭐 그냥 내 기분을 반영해라 뭐 이런 건데 예. 한 일주일 우와 신기하다 이러고 안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BMW가 사실은 이 색깔 바꾸는 거 말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뚜렷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CS는 원래 좀 보여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 기술이나 정말 기술에 포커스된 기업들은 별로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BMW가 저렇게 사진 나오기 좋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되기 좋은 이제 기업들만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정작 네. 정말 신기술이나 정말 이게 정말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은 이제 약간 조금 이제 좀 소외받는 그런 좀 맹점이 있긴 한데 전시회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BMW는 그 점을 굉장히 잘 이용을 했지만 정작 새로운 기술은 없었다. 뭐 이런 좀 비판도 있었어요. 겉만 화려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겉만 화려한 게 어디야? 막.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한데요. 차가 이렇게 바뀌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무슨 색깔 하고 싶으세요, 차? 저요? 네. 빨간색. 남자는 빨간색이지. 아, 그런가요? 네. 약간 나이가 들면 빨간색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다음에는 이제 예. 그 센트럴 홀이라고 이제 가전 제품들 전시해 놨던 홀에서도 이제 제가 예. 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소니의 아필라라는 이제 이 전기차가 굉장히 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제 혼다와 합작해서 만든 이제 프로토타입을 전시를 했어요. 이게 예. 시제품인데 2026년도에 지금 미국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차량 요 여기 보시면 차량 내 외부에 45개의 카메라와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졸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이제 얘가 파악을 해줘요. 예. 그래서 뭐 졸면은 깨워주고 그리고 그 소니가 이제 그 가전의 대명사잖아요. 네. 디스플레이 네. 같은 거 엄청 잘하고 또 엔터테인먼트에 예. 굉장히 강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면 이제 차 안을 정말 게임기 차 속을 게임기와 영화관으로 만들겠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해서, 이 운전대도 그 동그랗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오락기 같은 운전대예요. 이렇게 U자처럼 생긴 운전대여가지고, 네. 예.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왜 오락실 가면은 그 잡는. 그 그럼 그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 손으로 돌리기 이게 안 되잖아요. 뭐 그거 뭐 누구한테 잘 보이시려고 한 손으로 돌리시. 아 이건 자율주행 차예요. 네, 자율주행 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차 부분 모빌리티가 정말 주류가 됐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로봇을 네. 얘기를 근데 시간이 있나요? 1분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요만큼 짧게 하죠. 네네. 예. 엑소스켈레톤이라고 입는 로봇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입고 있으면 슈퍼파워 아이언맨이 됩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 30kg의 지지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제 공장이나 이런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제 반복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예. 굉장히 이렇게 좀 일을 좀 쉽게 무게를 쉽게 실제로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어때요? 이렇게 이제 스프링 여기 이제 모터랑 그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는데 예. 무게를 이렇게 들면은 별로 무게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무거운 거였거든요.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얼마나 돼요? 저런 거? 가격이요? 네. 모르겠어요. 왜요? 힘드시니까 뭐 무거운 거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그 모터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게 100%로 하면은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띠용 이렇게 돼요. 이렇게 삥 이렇게 되는데 너무 힘이 세서 몸이 막 적응하게 돼. 몸이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이렇게 벌 받을 때 이렇게 예. 의자 이제 예. 자세 하잖아요. 예. 그 자세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얘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잡아줘요. 위에서. 그래서 이 스켈레톤 엑소스켈레톤이 이제 예.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기 전 단계로 사람은 써야 되는데 조금 쉽게 좀 쓸 수 있는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봇들도 굉장히 많은 전시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서 좀 해드리면 좋은데, 네 저희 더밀크 아이 가서 보세요. 여러분 더밀크 아이 가서 보세요. 네, 아 네. 재밌네요. 네. 제일 신기하셨던 게 뭡니까, 송기자? 저요? 전 AI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였어요? 유모차. 좀 어설프긴 했지만 예. 정말 니즈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기술이랑 이거 너무 진짜 힘들다. 이거 그리고 디럭스 유모차는 거의 뭐 십몇 킬로, 20킬로 이래가지고 엄마 혼자 이렇게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부의 엄마의 마음으로 아, 이 기업은 좀 아직은 아마추어지만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얼추 다 돈 거죠 지금? 얼추 다 돈 거죠? 아니요, 한 20까지 있어요. 근데 좀 저희 기사 가서 찾아보기만. 네네네. 오늘은 맛보기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더밀크
더밀크 아이. 네, 더밀크 아이 채널 가셔가지고 유튜브 가면. 보시면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꼭 좀 네. 봐주세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표정부자 송 기자님. 야, 이 막 입도 크게 벌리고 유튜브의 문법을 아시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네. 송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바로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7시 4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